아니야, 엄마. 아빠, 나좀 봐봐. 나 뺏은 거 절대 아니야. 나 그냥 태형이 도와주고 받은 거야. 야, 태형아, 너가 얘기해봐. 나 네 돈 뺏은 거 절대 아니잖아. 거짓말. 네가 돈 달라고 했잖아. 인강 들어야 된다고. 학원 가야 되는데 돈 필요하다면서 협박했잖아. 내가 언제? 야, 너 왜 거짓말해?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? 숙찬아. 우리끼리니까 솔직해지자. 너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?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협박한 적 없잖아. 그래, 인정. 그동안 너 잘 이용해 먹었지. 근데 이제 필요 없어졌어.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? 난 너 때문에 학교도 잘리게 생겼어. 자퇴로 처리해 줄게. 생각보단 낫잖아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. 우리가 진짜 친구 사이긴 한 거야? 지래서 없는 것들을 잘해주면 안 된다니까. 지 주제를 모르고 엉겨붙잖아, 지금 너처럼. 여기까지. 이거 학폭위 때 틀 거야. 네 입으로 그랬다. 네가 거짓말한 거라고. 자, 핸드폰 내놔. 야! 야, 원태요! 숙찬아! 원태요! 야, 태형아! 태형아! 야, 태형아! 숙찬아! 운명해지지 않을 거야.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.